주책이 되어야 된다. 저 말씀이에요. 주책이라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예, 술 먹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주책인데, 여기서는 주책이 그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야. 예, 예. 그래서 주책이 되십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우리 여기 뉴스타트에서는 건강한 음식 이런 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 음식적으로 뭘 먹으면 되나? 뭐 유튜브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암이 무서워하는 음식 두 가지 뭐 이래.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왜 그래요? 암세포를 죽이면 뭐도 죽여? T세포도 죽이고 다 죽여. 생기로 그 유전자를 켜서 생산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자연 항암 물질만이 암세포만 죽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전혀 부작용 없이. 그리고 뭐예요? 공짜요. 여러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알고 보면 공짜가 다 제일 중요해요. 공짜 중에 최고로 공짜, 이 절대적 공짜예요. 그 뭐예요? 공기, 햇빛, 생기. 어쩌다 생기, 왜 이제 기억 나와? 그렇죠.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해놨어. 첫째 생기야. 생기가 딱 막히면, 순간적으로 막히면, 왜?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악한 소식을 들었어. 뭐라고 하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기가 꽉 막히면 기절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생기는 순간적 한 순간이라도 꽉 막히면 우리가 죽어요. 그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거 바로 생기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안 돌아와 주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공짜야. 누구에게든지 공짜야.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든지 30만 킬로야. 내가 우주선을 타고 10만 킬로로 달려도 빛의 속도는 여전히 10만 킬로로 초속 10만 킬로로 달리는 나에게나 그냥 가만 서 있는 누구에든지 다 30만 킬로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이 공짜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거를,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싸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거꾸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거는 비싸야 건강에 좋다고도 생각해. 천만에. 그래서 비쌀 알고 보면 비쌀수록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 생기는 단 1초라도 없으면 쓰러집니다. 안 오면. 근데 생기는 누구에게나 공짜요. 김정은이에게도 공짜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란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기야. 그래서 그런데 그 생기를 받기 위한 뭐가 있다? 저녁에 했잖아. 기본 여건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8가지 기본 여건이 있다. 그 기본 여건을 갖춰줄 때 우리는 생기를 가장 많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도 공짜라야 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반드시 생기를 받기 위하여 해줘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해놨다고. 오. 공기 공짜야, 아니요. 그렇지. 이게 다 하나님이 건강을 건강을 회복시키게 돼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기. 또, 뭐예요? 물. 물도 본래는 공짜야. 참,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물을 돈 주고 사먹어야 되도록 이만큼 우리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비통한 일, 슬픈 일이야. 물, 공기. 공기는 5분 동안 안 마시면 죽어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그 다음에 또. 운동 공짜요, 아니요? 그럼, 이런 게 다 공짜야. 절제 공짜요, 아니요? 공짜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돈 가지고 절제를 살 수 없어. 여러분, 건강이란 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공짜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운동도 공짜, 휴식도 공짜요, 아니에요? 쉬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돈 주고 뭐 사지 않으면, 뭔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천만에. 공짜가 가장 가치 있고, 그게 가장 비싸기 때문에, 비싸야 돼. 왜? 건강에 제일 좋으니까. 그 비싼 거를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기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거 돈 주고 살려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공짜로 공급하겠다. 그것이 가장 비싼 거는 다 공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박수. 네. 아니, 왜 함성은 없어요? 박수도 공짜고 함성도 공짜인데 이 공짜를 잘 안 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너무 모순적.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악령이 거꾸로 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만이들이 산 속에 가가지고 신봤다 해가지고 와 해보니까 뭐요? 이야 이거는 50년근 산삼이야. 그럼 이거 5천만 원이야. 여러분 산삼 안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 봤어요? 공기는 5분 안 마시면 죽어. 그만큼 공기가 더 산삼보다 중요해. 여러분 산삼 먹고 암 났다는 사람 제가 만나본 일이 없어. 우린 뭔가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야. 전설적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그게 다 악령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황된 것, 진실이 아니야. 그런 것만 찾아가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하냐, 저거 먹으면 건강하냐.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이 있냐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개똥쑥. 그 뭔데? 잡초인데. 그렇죠? 그걸 뭘 또 좋다고. 이래서 우리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해. 그저 소문. 누가 그러던데. 이제 뉴스타트 하면 합리적이라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철저히 합리적으로 그 구조도, 그렇죠? 그 구조나 그 구조가 작동하는 거나 세포 한 개도 얼마나 과학적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음식, 영양에 대하여, 그게 좀 국한돼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 중에, 이제 음식 중에 뭐가 더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할 경우가 다 있어. 자, 그런데, 음식 중에서 가장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없으면 안 돼,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이 물질만은 여러분이 꼭 충분히 풍부히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있어. 아시겠죠? 그게 있어요. 자, 여러분 유전자 손상, 유전자 변질을 시키는 물질이 우리들의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매일 부산물로, 에너지 생산 부산물로, 자. 자, 지금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오고, 생기가 들어와서, 드디어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됐어요? 에너지가 생산돼서.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다? 예, 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구나. 에너지를 생산했는데 그 부산물로서 뭐가 생산됐다? 예,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각. 이거는 누구의 몸에서나 누구의 세포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생산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된다면 아마 질병이란 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세게 돼 있어. 그럼 이 활성산소가 질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활성산소란 말은, 또는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유해산소. 산소는 산소인데 해롭다 이거야. 또 산소는 산소인데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산소라는 물질은, 이 자기가 만나는 상대방을 무조건 산화시켜요. 그래서 산소야. 산소니까 산화시켜. 산화는 변질이야. 산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화가 뭐예요? 녹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강철도 산소를 직접 만나면 산소가 강철을 산화시켜버려. 그 산화시키면 그 단단한 강철이 산화가 돼버려. 그러면 부슥부슥 녹이 돼버려. 그만큼 산소는 산화력이 강하고 만나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 게, 산화시켜서 망가뜨려 놓는 게 산화예요. 그래서 이 산소는 꼭 뭐 같냐 하면,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해보면 어떤 여성분들이 있냐고 하면, 혼자서는 못 살아. 혼자는 못 살아. 누구든지 같이 살아야 돼. 술 주정거리고 맨날 들으면 술 먹고 두드려 패도 같이 살아야 돼. 이거를 딱 자르지를 뭐요? 못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뭔가에 기대고 뭐든 뭔가 하고 붙어야 돼. 아무리 남자가 때리고 욕지거리를 하고 해도 어떻게? 맨날 헤어지자하면서도 안 헤어져. 그런 여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마치 꽃뱀처럼 붙어가지고 남자를 뭐요? 그래서 남자를 실컷 망가뜨려 놓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꼭 그런 존재야. 자, 이 활성산소가 이제 부산물로 생겨나면, 자,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래서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을 산화시켜서 파괴하면 결국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서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네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게 하고 노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기운이 없게 해가지고 운동 안 하게 하고, 이 활성산소처럼 이게 악독한 게 없어. 그 우리 건강에 주적이 있다면 주적은 결국 누구요?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거야. 그것도 뭐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모든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내야 돼?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그 에너지 생산 안 하면 죽어.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 살아있을 수 있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런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이제 이거를 보면 하나님도 참 취미도 고약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산소 쪽으로 갈 것이냐, 활성산소 편을 들 것이냐, 미토콘드리아 편을 들어서 에너지를 잘 생산하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결국 이것도 우리는 이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부터 무엇과 무엇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활성산소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내가 생명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선택은, 자, 예를 들어서. 아니, 물이 왜 이게 꽉 안 찼어? 아니, 물을 채우려면 꽉 채워야지. 이렇게 내가 선택하면 내가 활성산소 편이 돼. 아시겠죠? 물이 반잔밖에 없어. 와,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네? 이렇게 되면 나는 생명적이야. 아시겠죠?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유전자를 어느 쪽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다시 회복시켜서 치유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유전자를 꺼가지고 다시 질병이 더 악화되게 할 것이냐에 이런 것이 선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잔소리를 한다. 그 잔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이냐, 부정적으로 받아가지고, 내 유전자가 꺼질 것이냐. 그거 다 우리 선택이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하는 짓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돼?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럴수록,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 까꿍! 저는 절대적으로 그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었어. 옛날에 이제 전 비행기를 일주일마다 탔거든요. 이제 국제선을 그것도 뭐 한 열몇 시간씩 가는 거. 근데 열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면은 반드시 그 동안에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건강에 아주 나빠. 반드시 일어나서 한 20분, 30분 동안 뭐예요? 스트레칭을 해야 돼.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세혈관이 안 없어져. 여러분, 열몇 시간 가만 앉아 있으면 피가, 뭐예요? 혈액순환이 활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활발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모세혈관이 점점 수축하고,
혈액순환도 점점 느려지고, 그런 모세효과는 점점 조금씩 없어져.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을 깨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한 개월 동안 내내 얼었다가 생기가 탁 들어와서 살으니까 맨 처음 뭐 해요? 쫙 스트레칭을 해야 돼. 예. 반드시. 예. 자, 근데 스트레칭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 역시 스트레칭 하니까 기분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에이,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놈의 스트레칭까지 맨날 아침에 해야 되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스트레칭이 효과가 없어져 버려. 왜?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생기, 캬, 기분 좋다. 그러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생기가 들어가서 모세혈관도 더 많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래. 그죠? 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이 선택의 순간이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전. 제가 45년 동안을 했으니까 40년 전, 뭐 이럴 때는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네가 비행기를 타고 스트레칭을 하든 말든 그거는 너의 자유야. 그 우리는 이 상대방의 자유를 잘 인정을 안 해. 이게 제일 이 한국 즉 스트레스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미국 비행기를 타고 저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조금 이제 공간이 있는데가 스트레칭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항공 잘못이 아니야. 타고 이제 스트레칭 하면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칭 하고 있거든. 이러면 이게 웃음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꼭 보면 이제 내가 스트레칭 하는 걸 보고 아, 제가 실례합니다 하고 이제 비켜주고 이제 그래서 자기 자리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동행이 있으면 꼭 옆 사람 찔러가지고 저 보래. 빙신 육갑하는 놈이 있다고. 달밤에 체조하는 놈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뭐예요? 그게 쑥스러워서 스트레칭 중단하죠 뭐.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자,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에? 내 쑥도 없애고,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이런 거를 보고 비웃고, 뭐 이런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가서 싸워봐야 소용없어. 내가 스트레칭 하거나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런 부정적인 방법 절대로 안 통해. 그러면 결국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이제 옆 사람이 또 뒤 돌아본다고 어떤 빙신인가.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되게? 안녕하세요. 이래버리면 다시 안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스트레칭 끝나고 지나가면 지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싸울 필요 없어. 기분 좋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고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혼내야 해결된다 그러지. 그런데 그거는 결국 사망을 선택하는 거야.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해본 바야. 그렇죠. 엄마가,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뽀뽀해주고 하니까 안 아프더라. 이제 이렇게 커야 돼. 네가 왜 내 문 열 때 거기 있으니까 받쳤잖아. 좀 이러지 말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억지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잘못했다는 거 알면서도 꼭 네가 왜 해필 내가 그런 거 뒤로 물러서 있어서 기다려야지 이 빙신아. 제가 유치원 원장 된 기분.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자, 그러면 선택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산됐을 때 이 나의 선택, 생명으로 가는 선택과 사망으로 가는, 자, 이거는 어디로 가는 선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선택이야. 나는 사망을 선택했어. 근데 일로 생명으로 가는 선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 SOD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 켜지면, 켜지면,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어버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건강에 뭐예요? 유익한 물질이 되어버려. 전화 위복 그랬잖아요.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렸다, 나는 이런 병에 걸렸다, 저런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화라 그래. 그래서 화는 무엇을 위하여 있겠소? 하나님 쪽에서는 화는 복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내가 그동안 깍공을 선택 안 하고 맨날 뭐요? 까졌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사랑 쪽을 선택하면 그쪽에 사랑 속에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를, 현재 내가 화를 입고 있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야.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제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쫙 파악을 하고, 그렇구나. 다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앞으로는 이때까지 살았던 대로 살지 말아야겠다. 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깍꿍하고,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살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 마누라가 또 잔소리를 하거든. 마누라 앞에서, 그렇죠. 사랑해.
사랑해 하세요. 그러면 잔소리 에이 이럴 거예요. 아시겠죠? 기분 좋아져 가지고 유전자 켜져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 다 유전자 팍팍 가져버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나, 이 활성산소를, 유해산소를 이렇게 유익한 물질로 분해시키기 위해서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러면 그 선택을 우리가 줬죠, 그렇죠? 그래서 SOD 쪽을 안 선택하면 거부하면, SOD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이 돼버리면, 화를 내면, 예. 상대방을 비판하면, 나는 SOD를 거부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야. 그래서, SOD가 생산되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선미 곧 사랑을 선택을 해야지. 분명하게 돼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건강을 망치는 주적은 결국 뭐예요? 활성산소.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폐암이 왜 걸렸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걸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폐암 환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담배 한가지도 안 피운 사람도 폐암 걸린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물론,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폐암과 또 다른 암을 일으키는 그 발암 물질이란 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발암 물질이 조금 뭐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발암 물질이 조금 들어가면 암세포 생기죠. 그런데 그 정도 암세포 생긴다고 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암 환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발암 물질이 생겨도 우리 면역력이 있고 또 뭐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물질이 있고 다 해가지고 꼭 암 환자가 안 되는데 이게 암, 우리 유전자를 공격하는 물질은 담배 연기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 활성산소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좋지만은, 그러니까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이, 이제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무슨 공기 중에 있는 남들이 피운 담배 연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 발암 물질 가지고는 안 걸려요. 이제 주된 원인은 누구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활성산소하고 싸워야 돼. 활성산소하고 싸우려면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예. 싸우는 방법은 SOD를 많이 생산시키면 돼. 그런데 SOD를 많이 생산시키면은 활성산소.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산화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이거 알까 모를까? 아시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마 상당히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활성산소가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고 고심을 했겠죠. 그리고 모든 질병의 예방, 유전자 변질로서 생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가 산화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이 SOD는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거지만은,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유전자 꺼지고 생기가 막힐 때가 뭐예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아셨다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활성산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 질병 예방, 노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그러면 이런 물질이 있다면 되게 비싸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되게 비싸게 해놨을까? 공짜로 해놨을까? 공짜로 해놨어. 그게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은 그게 비싸졌어요, 요즘.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왜? 항산화 물질은 어디에, 무엇에 많으니까.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는요, 모든 동물에는 없어,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텃밭을 해놓은 거야. 요즘 채소가 얼마나 비싸요. 그나마도 이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채소 꺼정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이게 보통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 봄만 되면 이제 팍, 이제 비료 뭐 대비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이 채소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안 사온다고. 그럼 뭐 보세요, 토마토가 주렁주렁 그 몇 포기 안 심었는데 지금 남아돌아가 풍부해. 막 상추도 풍부하고 막, 옥수수도 막 끝내주잖아요. 그 얼마나 비싸? 요즘 옥수수 뭐, 한 개 뭐 5천 원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도록 거의 공짜로 해 놓으셨어. 근데 우리들이 뭐, 텃밭 가꿀 시간도 없어, 돈 벌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싸진 거야.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해. 이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자, 이제 항산화 물질은, 이 물질 중에 항산화 물질에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름 외우고 할 거 없어.
여러분이 가장 친밀하게 잘 아는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입니다. 아시겠죠? 비타민 C. 그러니까 비타민 C만 항산화 물질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비타민 C도 항산화 물질이고 비타민 E도 항산화 물질이고 비타민 E는 여러분이 먹는 그 현미에 씨눈 있죠? 거기에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어. 비타민 E.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은 이게 이제 비타민 A야. 이 베타카로테인은 색소예요, 색소. 식물들 다 색깔이 있잖아, 그렇죠? 이런 주황색 색소가 색깔만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색소들이, 모든 식물성 색소들은 다 항산화 물질이야. 박수.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모든 식물에 산화 방지 물질을 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뉴 스타트 식으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건강식을 하고 계실 때는 비타민 C니 비타민 뭐 이런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거리가 뭐예요? 없어. 그냥 맛있게만 먹으면 돼. 그런데 왜 비타민 C 고용량을 대용량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이 산화 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C예요. 그러면 비타민C야말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을까? 이 비타민C라는 산화방지 물질은 다람쥐한테도 필요하고 산에 사는 염소한테도 필요하고 모든 동물에게 다 필요해. 근데 우리는 비타민 C가 어디에 맞냐고 그런 물어보면 다 물어요. 귤 뭐 이래 썼는다고. 비타민 C는 무조건 식물의 어떤 부분이나 충분히 들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그 심지어 여러분 비타민 C 부족하면 산에 가서 소나무 씨 솔잎 따서 씹어도 산 비타민 C 있어. 비타민 C 같은 거는 사실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특히 여름철에 마주 보이는 설악산 보면 제 눈에는 비타민 C 덩어리로 보인다니까. 그만큼 새도 먹고 다람쥐도 먹고 모든 동물이 먹을 수 비타민 C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걸 주사로 맞아야 되지? 참, 예. 그래서 한때 비타민C가 그때 한국에 막 열풍이 불었잖아요. 불다가 왜 뚝 끊겨?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살아나. 그 옛날에 끊겼던 게. 옛날에 왜 끊긴 줄 아세요? 신문기사 하나 때문에 중단됐어요, 그게. 비타민C 열풍이 뚝 끊겼어.
그게 이 신문 기사 때문이야. 조선일보. 2001년이네. 지금부터 24년 전. 자, 비타민C가 과하면 뭐도 유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끝나버렸어. 근데 왜 지금 고개를 드는지 참 몰랐어. 예. 이렇게 보면, 미국의, 예, 그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는, 아이비 리그, 미국 최고 대학 중에 하나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대학. 그래서, 자, 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노화 방지, 뭐, 효과가, 노화나, 일단 비타민C가 오히려 인체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 비타민C가 너무 많으면 인체에 있는 lipid hydroxide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독소, 게노톡신이 유전자 독소를 만들 수도 있다. 이 기사 한 방에, 그래서 뭐든지 필요한 양보다 뭐요? 더 많이 섭취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워지게 돼 있어. 예. 네. 그래서 뭐든지 필요 이상으로 내 몸에 들어가면 첫째 문제가 뭐예요? 생기를 받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물도 과하게 주지 마라. 비료도 과하게 주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괜히,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생기를 배우고 나면, 아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게 돼 있지는 않구나.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뉴스타트 센터 안에, 여러분, 전빵이 없다고. 가격 없잖아요.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도록 돼 있다면 가게 하나 만들죠. 저 구석에 만들어 가지고 뭐 건강식품들 비싼 것들 예, 도매로 받아다가 뭐 한 박스에 뭐 20만 원 뭐 이래서 이번 291기 여러분들에게는 뭐 50% DC를 해드리겠다 캐싸면서 그러면 장사가 대충 돼요.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해서는 왜 유전자는 유전자와 생기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건강에는 돈이 안 들도록 딱 돼 있다고. 그 사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시기 위하여 드는 돈은 솔직히 말해서 숙박비밖에 안 돼, 그거. 그렇죠. 강사료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듣고 생기를 받아야 낫는데 그 생기 자체가 공짜네요. 그러니까 강사료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상구야, 네 강사료는 왜 받았냐?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절제,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뉴 스타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기본 여건들은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생기를 받기 위한 기본.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깨달으면 그렇지. 그런데 지금 건강이 상업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의사, 전공의들이 의사들 파업을 하고 막, 그, 이게, 그래서 사실 그래요. 아니, 의사 수 좀 늘린다고 파업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말라고 의사가 됐냐. 의사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야 돼. 그렇죠? 의사, 그러면 생명이 제일 중요해야지. 그래서, 참, 그렇다면, 뭐, 의사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의료 이 시스템은 정말 엉터리거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막 환자들이 막 꽃 같은 병 가지고 이 병원도 갔다가 저 병원도 갔다가 막 이건 말도 안 돼.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 한국처럼 이 의료비에 돈을 막 한국 사람들 돈을 너무 잘 벌어서 그래.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그럼 의료 보험도 막 그러니까 막 낭비가 되잖아. 그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이제는 뭐 시골 사는 사람 병원에 못 가. 그렇죠. 서울로 와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의료 시스템 어떻게 돼 있게? 병 나면 집 팔아야 돼요. 병 나면 끝이야. 인생 끝이야. 지금 가난한 사람들 이제 병 날라면 되게 가난하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근데 이 중산층에서 돈을 다 뺏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지금 병 걸렸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너무 의료비가 비싸가지고, 어저께도 미국 계신 그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 병원 한번 갔다 하면 치료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 한국으로 온다고. 돈 가지고 한국 와서 한국이 그래도 싸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앞으로 잘못 굴러가면 미국처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지옥이야. 지금 미국은 의료 시스템 때문에 지옥이야. 이거 참, 그래서, 미국처럼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얼마나 힘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고 나면, 병들었다! 그러면 뭐야? 이제 돈 들어간다, 치료비.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 질병 치료를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나 모순이 많아. 모순이 많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다 뉴 스타트를 하면, 그럼 의사들은 뭐 먹고 살죠? 뭐 먹고 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건강 문제가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엉망이 돼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네, 얼마나 다. 이런 사람, 간 이식하고 뭐, 앞으로 한 5억 내지 10억 들어가야 될, 그렇다고 뭐 낳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공짜 아니야.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야. 이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하나도 고장나면, LG 컴퓨터는 LG에 가야 고친다고. LG 컴퓨터를 가지고 삼성 가봐야, 안 고쳐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야. 알고 보니, 그렇죠? 그리고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영적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이 컴퓨터,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창조주한테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만들지도 않는, 인간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을 고쳐서 나에게 다시는 죽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예요. 아시겠죠? 그 진짜 치유를, 왜 죽음만큼 큰 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대신, 그래서 죽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불행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든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건 안 착하건 상관이 없다고.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죽는 인간이 돼버렸으니까.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존재가 됐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요? 뭐, 사람 뭐 죽는 거지 뭐.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해서 뭐요? 죽음은 너희들은 안 죽어도 돼. 내가 죽음이란 병을 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할 거야. 그거를 십자가에서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너무나 깊고 엄청나. 자꾸 깨닫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낫고 뭐요? 있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박수 치는 사이에 점점 회복되고 있는, 이것도 바로 일종의 구원이, 구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치유된다는 단어와 구원받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우리들 사이에서 너는 못되고 너는 착하다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요? 아무리 착해봐야 50보 100보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착하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고 나는 이상구 박사님 보니까 저분보다는 아무래도 덜 착해 보여 내가. 그러니까 나는 잘 병이 안 나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빨리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